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또 오늘 말씀의 또 주제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장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더 좀 이렇게 잘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매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27절 하반부에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서신서에만 해도 540번이나 남은 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남은 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타이틀을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면 남은 자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의 문제와 남은 자가 직결되어져 있고 또 문맥적으로 볼 때에 9장 전체의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누가 구원 얻는가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 얻습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 약속의 자녀가 기억나십니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 이삭이다. 이삭이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한 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에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곱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긍휼히 여김.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바울이 모세와 바로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바로는 완악했어. 완악했다는 말은 뭐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사. 그래서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완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얹어 주실 때에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선택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지난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다. 하나님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귀설 그릇과 천이설 그릇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니까 마음대로 사용할 권위,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22절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으로, 23절에는 보면은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고, 또한 진노의 그릇은 바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된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이 그릇은. 자, 그러면은 이 그릇은 우리라 그랬는데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죠. 예.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네요. 긍휼의 그릇은 곧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이 볼 때에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라.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설명하기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구성 멤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구성 멤버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택한 자 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 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돌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이방인을 택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택한 그릇이 있고 또 2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29절을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씨를 남겨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곧 오늘 우리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긍휼의 그릇 남은 자, 교회,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남은 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구약 인물이 선지자가 떠오를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 이사야 떠요. 예? 엘리야. 그죠?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조금 뒤로 가서 11장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서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 다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없습니까? 여기 나를 위하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이제 남겨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국은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누가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다. 남은 자.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남은 자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이거 남은 자를 갖다가 굉장히 제 것인 양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어?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을 그 사실은 많다 또 완전수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4만 4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무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은 자다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 남겨진 자로서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조금 남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상당히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아에 있었던 도시니까 당연히 이방인 도시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장사하러 가서 거기에서 살림을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서 믿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구성 멤버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주관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해 주신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에베소서 2장도 다루고 있는 것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로마서 9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또는 여기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때 꼭 그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하고 얘기했을 때는 2000년 전 지금도였죠. 그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2019년도에도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각 시대에 남은 자를 두시는 것처럼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내 배 채워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 바알이라는 말은 발신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풍요와 다산, 세상의 그 풍요로움, 돈 벌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풍요와 다산,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남은 자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관점으로만 딱 묶어버리면은 어이 뭐 나 저 사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 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난 살았네. 우리가 개인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의 관점은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은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를 얘기할 때에 하는 거예요. 너블리스 오블레제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너블리스 오블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가진 자들이 이 가진 것을 사회에 조금 환원도 하고 뭔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뭔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지만은, 홀로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이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남은 자로 구별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표를 여전히 인해 나오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여 옮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2부 3부 예배 중간에 또 잠시나마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곳저곳 뭐 베트남으로 또 팔레스틴으로 또는 모로코로 막 정말 전 세계에 떠져서 목사님 제가 보름 다녀오겠습니다,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요.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또한 물질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상상치도 못하는 것, 전에는 그냥 오직 돈 버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왜 돈 버는데? 예, 이거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예. 제 아들이 워싱턴 DC에서 사는데 매일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빠 우리 동네에 아마존이라는 그 업체가 들어온대요. 세계적인 업체 아니에요. 그 동네에 들어온대요. 차로 15분 거리에 들어오는데 4만 명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아빠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 아마존에. 그 지원해서 되기만 하면은 꽤 좋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직장이 되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존 회장이 지금 화제거리라는 거예요. 아마존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존 회장이 이혼을 하고 돈을 위자료로 준 돈이 얘 말로는 60조래요. 60 뭐예요? 저 여러분 뭐 와하지만 사실은 그림도 못 그릴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요. 그렇죠? 60조래요. 60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제 뭐 반으로 나누었겠죠. 아마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회장의 자산이 적어도 120조는 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60조를 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60조가 아니라 6조가 아니라 6천억이 아니라 600억이 아니라 60억도 아니고 자꾸 내려가도 끝이 없겠죠. 뭐 우리가 그런 데서 만족을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에게는 다른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었는데 왜 만났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청기를 누설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심판당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그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알리겠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밖에 있는 자이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내 조카 요놈 자식 까불다가 얌체짓 하다가 소돔에 들어갔는데 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적극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의 50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쭉쭉 내려오는 걸 보면서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아브라함이 이왕 기도할 거 한 번만 더 기도하지. 10명에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면 이제 한 명으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이제 누구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 좀 어설프지만은 롯이 있잖아요. 롯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라는 개념이 어렵다는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를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명만 나오게끔 더 기도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만한 최저 숫자가 10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최저 숫자가 10명인데 그것조차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가 아는 것은 따라 합시다. 중보기도 하는 거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예요. 누가 창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라는 거다. 남은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옆집에 술집이 들어섰어요. 그래 술집 망하도록 기도를 갖다가 이제 뭐 릴레이를 기도를 했든지 치라 기도를 했든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다. 배상해달라. 꼭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가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갔는지 장로님이 갔는지 우리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참 미묘한 관계인데 판사가 참 어이없는 표정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기는 알겠다. 술집 주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기도는 하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세요. 왜 그런 거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서 베드로를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소녀가 소리를 듣고 나와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은 못하고 쫓아갔어요. 뒤 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너 미쳤네. 성경 기록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네가 미쳤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천사를 받겠구나. 사람들이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될 때에 뭐 하나님 뭐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뭐 내가 한 번만 척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뭐 굳이 그렇게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기도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가 쉽겠어요? 말씀이 쉽겠어요? 예?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경험자들이 다 알겠지만 처음 믿을 때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세요. 한두 번 들면 우연이라 할까 싶어서 기도하는 쪽쪽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우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돼요.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렇게 행해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초신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자꾸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지식적이지만은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면은 그 말씀이 나중에 언젠가는 기도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과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술집에 가고 흥청거리고 또한 세속적으로 노는 것이 그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풍요와 다산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지 않는 참 남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사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더 깊이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뜻이 있기에 또한 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